반갑습니다. 네,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은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위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발전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2018년부터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은 기후변화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하늘, 하나의 땅을 공유하며 기후환경 생태권을 가진 남과 북이 함께 접경 지역, DMZ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재해, 재난 발생 시 남북 공동 대응에 대한 협력 의제 발굴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부 유튜브 유니티비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최영준 차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차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최영준입니다. 금년도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조인묵 양구 군수님, 김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원도, 그리고 양구군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영상을 보내주신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님을 포함해 DMZ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획 세션 좌장을 맡아주신 고유한 통일연구원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의 실질적인 그 주인공들이신 각 세션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 참여자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에서는 원격으로 포럼에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한강하고 특별세션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한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부터는 DMZ 국제 포럼을 접경지역 시군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단추로서 올해 양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양구는 우리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곳으로 향후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이 본격화되면 핵심적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양구군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앞서 어제는 사전 행사로 통일극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DMZ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흙을 밟아보고 그 공기와 숨결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거르셨을 DMZ의 두타형과 펀치볼, 그리고 국립 DMZ 자생 식물원 등은 DMZ 고유의 청정 원시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자체가 거대한 생태 박물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가보니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DMZ에서 태동하는 생명과 평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MZ는 1953년 탄생한 남북 간의 물리적 완충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남북의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어서 가장 중무장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는 DMZ는 남북 어느 쪽에 손길도 닿지 않은 채 그간 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DMZ에서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DMZ 평화지대와의 합의한 바로 그때 이후입니다. DMZ 평화지대와는 DMZ가 단순히 물리적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심지로서 DMZ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DMZ에서의 협력이 아직은 지뢰 제거, 공동 유해 발굴 등 전쟁의 발자취를 걷어내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물리적으로 맞닿아 공존하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나간다면 보건의료, 재난재해,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앞으로 협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DMZ를 물리적 충돌 방지라는 소극적 공간에서 교류협력의 중심지라는 적극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남과 북의 주민이 자유롭게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서로 만나는 그런 평화로운 DMZ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는 한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하고는 육지와는 달리 물리적인 군사분계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서 사실상의 DMZ처럼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한강하고가 갖는 중립수역의 이러한 이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남북의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함은 물론 한강하고에서의 환경보전, 생태관광, 감염병 예방, 수산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DMZ 평화 구축 방안입니다. 기후변화 협력은 그간 남북 간에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그 중요성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울 만큼 한반도와 우리의 삶에 기후변화가 큰 변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해서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놓은 것을 보았듯이 기후변화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모습과 생활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경도 이념도 없는 문제로 남과 북이 한반도에 공동 거주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가뭄, 홍수, 산림, 황폐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남북경제협력 모델은 산림 생태계 복원,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탄소중립 그리고 한반도 그린뉴딜 시대에 그 초점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MZ는 70년 가까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한반도의 허파로서 기후변화 시대의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또 새롭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DMZ가 남북 간 기후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심지가 되어서 기후변화 시대에 남북의 8천만 결의가 안전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평화를 사랑하고 번영을 꿈꾸는 여러분, 오늘 국제 포럼이 DMZ에서의 새로운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말미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기원과 소망을 다 같이 결집한 2021 DMZ 양국 평화 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DMZ 평화지대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DMZ 평화지대를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말씀처럼 남북 DMZ가 남북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이사 최복수입니다. 오늘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두타연과 해안분지 펀치볼로 알려진 강원도 양구에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일부의 최영준 차관님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양구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해준 조인묵 양구 군수님, 김철 양구 군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고유한 통일연구원님 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는 국내 전문가, 활동가 분들께도 강원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양구 펀치볼 해안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곳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역사적 아픔이 남아있는 이곳 양구에서 평화협력을 위한 포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은 멈추었지만 지난 70여 년간 강원도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DMZ와 이에 인근한 적경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적경지역을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평화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발전, 관광자원개발 등 평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속초 원산 간 노선 개설 등 평화 SOC 사업의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2024 강원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한 것처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회를 통해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DMZ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DMZ 내 새로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대화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DMZ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아픈 땅이지만 남과 북이 DMZ에서 다시 손잡고 상생과 화합의 길, 진정한 평화의 종착지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와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지사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인묵 양구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구로부터 평화가 시작 됩니다. 라를 실천하는 양구군수 조인묵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DMZ 평화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2021년 DMZ 평화 협력 국제 포럼이 국토의 정중앙이며 DMZ 생태계의 보고인 우리 양구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포럼이 올해부터 양구를 시작으로 해서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군을 순환하며 개최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최영준 차관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적경지역을 화합과 번영의 평화지역으로 선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최복수 행정부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필연적으로 생겨난 적경지역은 세계 유일의 냉전유산으로 오랜 기간 위험성을 지닌 불안정한 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과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전 총탄이 난무하던 DMZ 일원의 산과 강은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생물과 5천여 종의 생물종이 남과 북의 경계 없이 평화롭게 드나드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고 기회의 땅,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DMZ와 적경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적을 만들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제 걸으셨던 방산면 두타연은 6.25 전쟁 이후 50여 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2004년도에 개방되어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DMZ 생태 보고로 이곳에서 북쪽의 금강군까지는 직선거리 39km로 내금강까지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양구군의 국도 31호선 복원을 통한 내금강 육로 관광뿐 아니라 2027년도 개통되는 동서고속철도 양구역에서 내금강까지 57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철도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지며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휴전선과 연접된 최북단 마을인 일명 펀치펄이라고 하는 해안면은 제4땅굴이 발견된 곳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곳이며 여전히 잔존하는 지대지대와 밤이면 능선을 환히 밝히는 불빛이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울러 DMZ의 다양한 식물자원 중 특히 북방계 식물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와 한반도 동서를 잇는 생태축을 연결하는 DMZ 지역의 희귀 특산 식물을 보존하고자 2016년도에 개원한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작물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강원도 최북단인 양구군이 사과와 인삼 등 각종 농산물의 재배 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농정당국과도 협력해 재배 기술과 인력 교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늘 고유한 통일연구원장님 또 정성원 DMZ 평화 생멸동산 이사장님 또 데이비드 버즐리님 등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DMZ의 미래와 한 단계 더 진전된 적경지역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말씀처럼 이 양구로부터 평화가 시작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의 채널을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 채널은 2번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Minister Lee,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address the 2021 DMZ Global Forum. It truly is a pleasure to take part in this extremely important conversation that you're having today. We at the World Food Program know from our work that where peace exists, fewer children go hungry. But we also know tragically where there is hunger, peace can often be hard to find.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amiliar with our work, the World Food Program, we're the world's largest humanitarian agency working to end global hunger all over the world, as you can imagine. A major operation. Last year, for example, alone, we reached over 115 million people in over 80 countries with food assistance. Had we not done that, you would have had true starvation and destabilization and mass migration. And that's the World Food Program, because we exist to serve vulnerable communities in need, wherever they may be. Last year, we were truly honored and humbled to be awarded the 2020 Nobel Peace Prize in recognition of our efforts to bring peace to a troubled world. In fact, it was clear that the Nobel Peace Prize Committee was sending two messages. Number one, thank you to the women and men who put their lives on the line every day to help save lives and bring stability to nations. But it was also, number two, a wake-up call of what we were going to be facing the months and the years ahead because of the COVID ripple effect on top of climate change and conflict. At the World Food Program, we have a long history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many years, we have work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every single child, no matter where he or she lives, has healthy, nutritious food to eat. WFP, we have been present in DPRK, for example, since 1995. We provide nutritious foods for mothers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which are distributed to kindergartens, schools, orphanages, and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The WFP program is a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of DPRK and provides vitamins, protein to children at the most critical time of their lives. The citizens of DPRK, like people across the world, face a growing threat from food crises caused by droughts, floods, tropical cyclones. WFP and the wider humanitarian community in DPRK, we stand ready to respond to these sudden emergencies whenever, wherever they occur. But a successful program to improve food security in DPRK critically depend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2020, droughts and floods affected crop yields in DPRK and impacted food security, as you can imagin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grams which build community defenses against extreme weather and help protect the people against hunger. They are as vital in DPRK as they are in any nations around the world. Our changing climate is a global challenge, which means we all have to come together and work together to find common solutions. We must all collaborate to address the causes of hunger, whether it is caused by conflict or our climate, so that together we can build a more peaceful world. I'm grateful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efforts to build peace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the peninsula.
your nation's own story, going from aid recipient to aid donor in a generation, is inspirational for the whole world to see as a role model. It proves that with commitment and hard work, eradicating hunger is achievable. It is a tremendous example of everything that we work to achieve at WFP. Thank you. Every single one of us can contribute to this life-saving mission and help to keep and build a brighter future for the children of Korea and beyond. If we work together in partnership, I am hopeful we will one day achieve our dream of a more peaceful, more resilient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food they need, not just to survive, but to thrive. Thank you.